여자 공무원들 막 20살, 25살 공무원도 있고 30살, 40살 다 있어. 근데 보면 하는 말이 나보고 얘 너무 잘생겼다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공익 막 이상한 공익만 한다 막. 그래서 나 보니까 막 쪼꼬쪼꼬. 제가 공익이었잖아요. 한번 공익이 되기까지 과정을 쭉 말해볼게요. 일단 돈이 많아야 돼요. 저는 눈이 나빠서 공익 판정을 받았거든요. 눈이 나빠서 단지 그 이유로. 근데 솔직히 그것도 오진단 같아. 내 생각엔. 처음 신체 검사하러 갔어요. 신체 검사하러 갈때뭐 자기가 어떤 뭐 정신지병이나 혹은 뭐 어떤 질환이 있다 하면은 알아서 그 진단서를 가져가야 돼. 그거 아니면 저는 평범히 갔어요. 무엇보다 난 그때 내 몸이 공익의 몸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때라. 저는 게다가 유급지원병이라고 그 3년 군대 있는 거 있어요. 3년 군대에 2년은 현역처럼 하고 1년은 출퇴근하면서 전문화사라고 하나요? 그 유급지원병을 하려고 각오라고 갔어. 그래, 이번에 나는 그 자리에서 유급지원병 할 겁니다 라고 그 신청까지 다그 자리에서 해버릴 거야 라고 해서 갔는데, 마지막에 짜잔, 그때 그 국방부 트레이드마크 캐릭터가 그 엄지손가락 시켜들면서 축하합니다, 사회복무 요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띠용, 어째서 내가 어째서 사회복무 요원이지 했는데 눈이 나빠서 그래요. 그게 일단 들어가면 기본적인 순서가 기억 안 나네. 신체 검사, 그러니까 눈, 키, 몸무게, 뭐 청력 했었나, 이런 검사를 쭉 해요. 쭉 하고서 컴퓨터로 그 운전면허 필기 시험 보듯이 컴퓨터로 뭐 문항, 뭐 MBTI 검사처럼 무슨 문항 검사를 해요. 일단 신체 검사부터 말할게요. 아, 그 흉부 방사선도 찍었나? 그런 것 같아. 뭐 사실 신체 검사는 뭐할 말이 없지. 그냥 가는 것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면 되니까 딱히 뭐할 말이 없네요. 그 신체 검사 하는데 뭐 평범하게 키 몸무게 재고, 근데 시력 검사. 근데 좀 신기한 게 신체 검사로 남자들만 있는 공간에 렌즈 끼고 오는 애들은 왜 렌즈 끼고 오는 거야? 안경이 없나? 안경 없는데 눈 나쁜 사람 있나요? 눈 나쁜데 안경을 안 사는 사람? 아무튼 그렇게, 아, 일단 들어가면 팬티 외에 모든 걸다 벗어요. 양말, 겉옷, 속옷, 팬티 뺀 모든 걸 벗어. 그리고 거기 훈련복, 거기 체육복이랑 슬리퍼 줘요. 그거 신고 훈련소 내내 있는 거야. 사우나처럼. 그래서 뭐 평범하게 나키 몸무게 재고 시력 검사하는데, 전 눈이 많이 안 좋진 않은데 적당히 안 좋았나 봐요. 일상생활은 지장 없는데 안 보이 많이 그 시력 검사 판을 거의 못 보니까 그 정밀 검사 해봐야 되는데, 그거 알죠? 그 언덕 위에 있는 탑 보는 거. 난 그게 제일, 그게 뭔지 모르겠어.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너무 궁금해. 그거를 저는 언덕 위에 탑 보는 검사를 했어요. 근데 검사하는 사람이 계속 못 맞춰 초점을. 그리고 이상하네 막 계속 이러는 거야. 그러다가 한몇초 있다가 쪼꼬포시 공익 나올 것 같아요, 눈이 나빠서 이러는 거야. 그래서 무잉? 내가요? 그 전날까지 오버워치 아나로 명중률 70% 찍고 온 내가 눈이 나빠? 세상에. 그래서 내가 공익이야? 말도 안 돼. 그럼 난 군대 안 가고 2년 동안 사회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즐거움보단 약간 정신붕괴가 왔어. 내가 공익이라고? 하면서 막 되게 신기했어요. 대비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상상도 못한 일이 내가 공익이라니까 즐겁기보단 놀랐어. 그리고 에이 아니겠지, 아닐 거야 해서 검사 다 끝냈는데 최종적으로 보니까 신체는 2급이에요. 그때 너무 말랐거든요. 엄청 말라서 신체 2급인데 눈이 4급, 그래서 공익 이렇게 딱 신체 검사서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가면서 내 모든 친구한테 다 전화했지. 야, 나 공익이야. 모든 친구한테 다 전화했어. 부모님이랑 내 모든 친구, 형제, 자매, 모든 사람한테 전화해서 공익이다 막 자랑하니 자랑을 했죠. 너무 기쁘더라고. 그래서 엄마도 막 전화했는데 막 진짜 다행이라고. 엄마, 꼬꼬 군대 안 간다, 다행이다 하면서. 근데 걱정은 했어. 왜냐면 오진단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왜냐면 살면서 전혀 눈으로 불편해 본 적이 없는데 시력 나빠서 공익이에요 라는 말을 들으니까 에이 말도 안 돼, 설마, 그런 생각이 하고 들었어요. 근데 아무튼 뭐 공익인데 어쩌겠어. 근데 되게 신기한 게그 신체 검사하고 그 MBTI 검사 같은 걸 컴퓨터로 해요. 무슨 문항 검사, 어떤 내용인지도 기억 안 나는데 난 어려워서 못 풀었어. 난 진짜 어려워서 못 풀었어.
그 MBTI 검사 같은 거. 내용이 뭐였지? 뭐 약간의 추리력, 약간의 그 지능, 그러니까 약간의 뭐 공간 추리 능력, 언어 능력 그런 시험 같은 거였어요. 시험이란다. 그런 검사 같은 거였어요. 근데 난 진짜 어려워서 거의 다못 풀었어. 한 20문제 정도 있었을 거예요. 난두 문제까지 풀고 그 뒤로는 이해를 못해서 빈칸이었어. 근데 사실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검사에서 결과가 안 좋으면 공익 가면 다 그거 못 푼다고 하지. 뭐하러 잘 풀어? 사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행식 형식 맞추기용 문항 검사 같아요. 근데 친구들한테 말 이거 말하니까 초코파가 공익이긴 하대. 그거를 못 풀어? 이러면서. 내 친구들은 다 그거 문제 없이 풀었는데 나는 이해를 못해서 그걸 못 풀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뭐지? 특수시설에 다닌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범죄자라는 건 아니고 교화시설? 그러니까 부적응자를 위한 학교를 잠깐 다닌 적이 있어요. 그 자료가 거기까지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검사하고 그 MBTI 같은 검사 같은 거 하고 나서 방송으로 불러. 쪼꼬뽀씨 뭐 어디로 오세요 해서 가니까 약간 정신과 의사 같은 분? 무슨 진단하는 그 현역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의사분이 계신가 봐. 그분 앞에서 나를 포함한 몇 명이 그 추가 검사를 했어요. 추가 심리 테스트 같은 거. 추가로 MBTI 검사 아닌 무슨 사회성? 뭐 인지 조화 그런 뭐 검사 같은 걸 했어요. 뭐 정확히 기억도 안 나. 아무튼 추가적인 검사를 했어. 추가적인 검사를 하고 그거를 제출하고 1대1로 그 의사랑 상담을 했어요. 딴 평범한 사람들은 그 의사랑 상담 안 하는데 나는 그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의사랑 상담을 하더라고. 뭐 어떤 기록이 있는데 지금도 이게 관련이 있느냐 해서 지금은 없는데 아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말했어. 솔직히 귀찮았고 그때까지 내가 공익 될줄 몰라서 그냥 아뭐 문제 없어요. 그냥 그러고 넘겼어. 그리고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신체 검사서 그게 되게 굉장히 긴장돼요. 무슨 경로 따라 부스가 쭉 있어요. 뭐 시력 검사 부스, 체지방 부스, 키 부스, 눈 부스, 그리고 뭐 추가적인 의사랑 상담 부스 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모니터가 있어. 최종 판결 모니터. 내 앞에 있는 딴 사람들은 다 담담하게 뭐 현역 입영 대상입니다. 뭐 그게 딱 나와. 그래서 에이 나도 적어겠지 했는데 초코보는 갑자기 사회복무위원 대상입니다 이러는 거야. 거기서 그렇게 이제 공익 전설이 시작됐죠. 그렇게 공익 판정을 받게 되었고, 공익 판정 받고 이제 집에 가서 그 연말 11월에 한번 있는 순서가 기억 안 나지만 선착순 신청과 랜덤 신청이 있어. 선착순 신청은 뭐 수목원 한명몇월 며칠 지원 이거를 내가 그 지역 공익 중에서 제일 빨리 눌러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뭐 어디 구청, 어디 보건소, 어디 소방서, 어디 경찰서가 몇월 며칠로 쭉 있어. 그때 난 당연히 신청 다 밀렸죠. 그리고 나서 지망 신청을 해요. 초코본 뭐 1지망 여고, 2지망 중학교, 3지망 초등학교 뭐 이런 거 신청해. 운 좋으면 되고 운안 좋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전다안 됐어요. 그래서 1년 기다렸어. 1년 기다리고 다음에 1지망에 구청이 있었어. 구청이었나 동사무소인가? 경쟁률도 막 49대 1인데 내가 된 거예요. 49대 1, 개뜬금 없이. 그래서 49대 1로 신청된 동사무소에 저는 이제 가게 됐죠. 5월 며칠 날부터. 5월 며칠 날부터 가게 됐어. 훈련소 갔다 온 바로 다음 날 공익기관에 가게 돼 있어요. 이 기간이 그렇게 맞춰져 있어. 그 날짜 신청 기간이. 예를 들어 날짜 신청은 이렇게 있어요. 뭐 수목원 1월 1일, 2월 2일, 3월 3일 여기서 날짜는 근무 시작 날이에요. 뭐 동사무소 5월 5일, 7월 6일, 8월 8일 이렇게 쭉 있어. 몇백 개가 쭉 있어. 저는 제가 신청한 거니까 5월 25일 날 훈련소 가고 6월 22일 날 훈련소 끝나고 그 바로 다음 날에 구청에 갔어요. 근데 그때 그 훈련소 결핵 걸려가지고 기침만 하느라 아무 말도 못했어. 말할 필요도 없었지만. 그래서 저는 훈련소 갔다 오고 바로 다음 날에 빡빡 머리인 채로
일단 구청에 가서 구청 4층 어디로 와라 그러더라고. 거기서 무슨 각서 써, 각서. 각서 써요. 뭐 쪼꼬뽀는 뭐 민원을 해치지 않을 것이며 뭐 누구 뭐 고객 그 뭐지? 주민 정보를 팔지 않을 것이며 팔면 뭐 징역에 처한다, 뭐 범죄 엄벌에 처한다 그런 각서를 써요. 형식적인 거. 그거 쓰고 한 2, 30분 있으니까 그 노예 시장에서 노예 데리러 온 주인처럼 너가 쪼꼬보니? 내가 지금부터 너 담당 주사를 한다 하는 사람이 와, 아저씨가. 그래서 그분 따라갔어. 어디 구청, 어디 요원이래. 넌 지금부터 뭐 어디 동사무소, 어디 팀에 있을 것이고 뭐 어떤 일을 할 거야 라고 인사 한번 쭉 하면서 설명 한번 해. 근데 인사 한번 하는데 저는 여초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막 여자 공무원들 막 20살, 25살 공무원도 있고 30살, 40살 다 있어. 근데 보면 하는 말이 나보고 얜 너무 잘생겼다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공익 막 이상한 공익만 한다 막. 그래서 나보니까 막 근데 신기하게 관상으로 대부분 맞추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 공무원분들도 관상 보고 되게 이상한 공익은 딱 이상한 공익 짓을 하는데, 그리고 뭐 나처럼 외관은 멀쩡한 공익은 진짜 멀쩡하게 잘 지낸다 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나중에. 그래서 인사 다 하고 그 일하는데 뭐 일도 별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앉아있다가 뭐 누구 오면 잠깐 맞이 누구 손님 오면 잠깐 설명해주고 뭐 하게 하고 그런 거였는데 별로 못할 건 아니었어. 그리고 가끔 동네 친구도 만나서 좋았어요. 그 동사무소 특성상 지역 주민이 많이 오니까. 여기서부터는 제가 공익이 있었던 2년간의 모든 일이에요. 가능한 모든 일. 공익했는데 그 공익 친구가 그 동사무소에 4, 5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공익은 공익이었어, 진짜. 아무래도 공익이라는 특성이 아무래도 막좀 나, 막 그렇게 건강한 사람으로 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신이 어딘가 다 맛이 가 있어. 어딘가 다 뒤틀려 있어. 예를 들려, 막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공익 9시까지 와야 되는데 지각을 한 거예요. 9시 30분에 지각을 한 거야. 30분 늦게 와서 개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 사람 경고받아서 3일 연장되고 그랬어. 그러면서도 자기는 30분 늦게 출근할 수 있어서 개꿀이래. 3일 연장됐는데 개꿀이래. 이런 사람들이 천지였어요. 솔직히 천지였어요. 한두명 빼곤 다 그랬어. 일단 공익 업무부터 말해볼게요. 저는 제팀 제일 모서리 자리에 앉아서 가끔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없었어. 가끔 그 우리 팀 주사님이라고 해요. 주사님. 공무원, 같은 팀 공무원분들이 쪼꼬뽀야 이것 좀 해줘 하면은 뭐 별것도 아니야. 그냥 뭐 편지에 풀칠해서 우편함에 넣어줘. 뭐 어디 우체국 가서 뭐 여기 어딘데 뭐 받아야 할 서류 받으러 왔습니다. 이거 받아오던가 아니면은 뭐 어디 지역 주민들한테 우편 보내야 되는 거 있는데 우편으로 보내요. 우편으로. 좀 옛날이라 그런가? 우편으로 보낼 거 있는데 우체국 가서 이것 좀 붙여줘. 아니면 뭐 어디 구청 가서 뭐 가져와줘 뭐 이런 거? 진짜 당신이 사회생활하는 인간이면 일이라고 느껴지지도 않을 수준의 일밖에 안 시켜요. 근데 진짜 그 문제 있는 공익들은 그거조차도 싫어요. 아씨 뭐 이런 걸 시켜 하면서 막 화내. 미친놈들이야. 인간생활 못할 사람들이야 진짜. 난 공익으로 느낀 게이 생활하면서 불만 있는 애들은 진짜 세상 문제야. 진짜로 이 공익 생활이 힘들면, 그러니까 힘든 일 하는 기관에 있는 공익 말고, 그냥 평범한 동사무소 일인데 이걸 힘들어하면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에요, 저는. 힘든 공익도 많대요. 막 진짜 몸으로 뛰는 공익, 막산 올라가서 뭐 하는 공익, 진짜 온몸으로 운동하는, 몸이 힘들어서 뭐 출근을 못할 정도로 힘든 공익도 많다고 해요. 아무튼 저는 제가 했던 그 관공서 공익이라는 한계에서 얘기해 볼게요. 관공서 공익으로서 이런 일도 못하면 난 인간도 아니야 라는 생각되는 일밖에 안 했고요. 그리고 다 대부분 공무원분들이 그 공익의 나쁜 면을 되게 잘 알아서 그런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부탁해요. 쪼꼬부 씨 혹시 조금 바쁘세요? 뭐 이것 좀 해줄 수 있어요? 하면 아 고맙습니다 하고 해주잖아. 그럼 커피 사줘. 그 정도로 공익이 너무 나쁜 인식이 있나 봐. 진짜 막 심부름 하나인데 커피 하나 사주고 그 정도로. 그래서 내가 아니 그냥 공익으로서 할 일하는 건데 왜 자꾸 이런 호의를 주시는 거예요 하니까
그래도 고맙잖아요. 아, 그런데 감사하긴 하지만 도대체 공익이 인식이 어떻길래 이러지? 생각까지 들더라고. 그렇게 일하는데 어느 날은 내가 그 동사무소잖아요. 그 지역의 돈에 관련된 일을 잠깐 만질 그 일을 잠깐 시키는 거예요. 주사님이 강압적으로도 아니고 초코파이 혹시 이것 좀 잠깐 도와줄 수 있니? 하다가 내가 좀 잘하니까 그냥 나한테 믿고 그냥 맡기게 된 거야. 근데 이게 위험한 게 진짜 지역 돈, 동사무소 돈, 국고죠. 이것도 동사무소 돈이니까. 이것도 나라 돈이잖아. 내가 조금 잘못하면 내가 나라 돈을 어떻게 하게 된 거야. 그 너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 이런 상황을 도와주는 기관이 있어요. 그 병무청 복무지도관이 한 명당 한 명씩 배정돼 있어요. 뭐 10명당 한 명일 수도 있겠지.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 설명을 다 하고 그걸 녹음을 해놨어. 근데 내 말이 100% 사실이라면 그 지금 초코퍼씨가 하는 일은 그 병무청에서 제재를 할수 있다. 그러니까 초코퍼가 그 일을 하지 않게 병무청이 직접 가서 그 일을 진짜 하는지 확인하고 그 일을 못 시키게 관공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차분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초코포시가 정말로 초코포시가 했던 말 그대로의 일을 했고 이거가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병무청에서 직접 가서 감사를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나는 내 주사님한테 그냥 친절히 설명했어요. 주사님도 되게 요즘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되게 배울 거 배운 센스 있는 사람이어서 얘기가 되게 잘 통했어. 내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면 아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안 하게 해주는? 물론 내가 모든 일에 그렇게 딴지 걸진 않았어요. 내가 한번 딱 이건 아니지 않나요? 라고 얘기는 걸린 건 이거였어요. 관공서 돈을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내가 나라 돈을 횡령한 게된 거야. 그래서 이걸 자초지종 설명을 내 주사님한테 했어요. 주사님 뭐이 일로 전화를 했는데 이런 건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생각에 이거는 제가 조금만 실수하면 나라 돈이 어떻게 되는 거라 좀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인가요? 뭐 하니까 그래? 그런 거 같다 하지 마 하고 그냥 쿨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하고 잘 얘기됐어. 공무원분들도 다 엄청 잘 배운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이 이야기를 듣는 공익분이 조금 부당한데요? 조금 이건 공익으로서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일을 시켜. 그냥 주사님이랑 얘기해봐요. 당신들도, 우리들도 사회생활 하는데, 이 정도 얘기는 진짜 부당한 거라면 얘기는 할줄 알아야 돼. 조리 있게, 차분히, 감정 내지 않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진짜 미친 정신공익 하나 있었는데, 걔도 나 같은 무슨 일을 시켰나봐.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아, 이런 거 못한다고! 아, 나 못해! 나 아빠가 경찰인데, 난 이런 거안 해! 하면서, 갔대, 집에. 그리고 다음날에, 그 관공서 직원? 그러니까 그 공익관리 요원들이랑 같이 자기 일터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좀 보세요. 이 사람 저한테 공익인 저한테 막 이런 거 시켰어요. 빨리 어떻게 좀 해봐요. 막 정신공익이라. 막나 그렇게 행패를 부린 거래. 자기는 이런 일 하면 안 된다고. 아빠 경찰인데 이런 일 하면 안 된다고. 그 공익관리 요원들 데려와서 동사무소에서 막 혼자 소리 지르면서 개지랄 하는 거야 아주. 그래서 걔는 그냥 딴데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난 진짜 그 지능이 두 자리기만 하면 할수 있는 평범한 일만 했어요. 그리고 내 담당 주사님들도 굉장히 친절하고 좋으신 분들이라 뭐 나쁜 일? 좀 과한 일? 자기 일 떠맡으시지도 않고 진짜 딱내 수준에 맞는 일만 철저히, 진짜 철저히 도와줬어. 진짜 할수 있는 거다 해서 날잘 대해주신 분들이니까 나도 최대한 내 정성껏 성의껏 일내할일 하고 돕고 책임지고 일 맡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들 날 되게 이쁘게 보셨어. 그리고 막 소문이 나. 아무래도 20대 젊은 여자 공무원들도 있다 보니까 막 소문이 난대. 자기들끼리 소문 난대. 뭐 어떤 공개 왔는데 뭐 되게 좋다 괜찮다 막 이런 소문 난대. 그래서 막딴 당시 공익했을 때난 어렸으니까 막단 24된 막 누나 공무원들이 나 보러 어머 니가 초코보니 막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 막 이렇게 와서 얘기해 주는데
울컥하더라. 이런 대우를 내가 언제 받아보나 해서. 이런 관심을 언제 받아보나 하는 게 울컥하더라. 그리고 또 일에 대해서 뭐할말 있더라? 아, 그리고 이런, 이래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내 동사무소 직원분들이 공무원증 4개를 나한테 주고, 쪼꼬뽀야, 어디 구청에서 그 공무원 상대로 초청 교육하는 거 있는데, 우리가 그 출석을 하는 증거로 그 공무원증을 삑 찍어야 돼. 버스카드처럼. 쪼꼬뽀야, 너가 가서 4명, 우리 4명 것좀 해줄 수 있니?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난, 뭐, 못할 이유 있나 해서 상관없겠지 해서 갔어. 그렇게 대한 차분히 내가 한 시간 동안 공무원들 교육 들었어.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면서 공무원증 찍는데, 거기도 공무원이 있잖아, 그 공무원이 나보고. 혹시, 너무 그, 뭐지? 한 명이서 너무 많이 찍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난 뭔지 몰라가지고, 저는 공익인데, 그, 저희 팀 공무원분들이 이거 카드 찍으라는 건데 혹시 뭐, 제 잘못하는 건가? 하니까, 아, 공익이세요? 아이, 뭐, 알았어요. 어디 팀이에요?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대리 출석하는 거야. 공무원들 대리 출석하는 거야. 뭐, 그 정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 거 정도 하는 거예요, 뭐. 공무원분들이 다 되게 좋으신 분들이라, 막나밥 사주시고, 커피 사와주시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진짜 너무 좋은 대우를 받았어요. 내 인생에서 제일 인간으로서 대접받을 때가 언제냐면 공익일 때야. 그분들은 진짜 아무래도 나이 드시고 교육, 좋은 교육 많이 받으신 분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진짜 나를 사람으로서 존중하면서 차분히 대해줘. 막그 소위 매체에 나오는 나쁜 상사들이 야, 너 빨리 이거 안 해! 하면서 막 닥달하는 것 같지만 공익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분위기도 차분하고 점잖아. 진짜 다 교양이 있어라는 게 느껴져요. 진짜 막 다 나를 진짜 위해줘. 너무 너무 위해줬어. 감사하게. 그래서 막 근데 난한 번도 일 거절한 적은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분들이 시키는 일 5분도 안 걸려. 근데 그거 거절하면은 무슨 대단한 일 하려고 내가. 그래서 웬만하면 거절 안 하고 끝까지 다 했어. 일 자체는 별로 할 말이 없네요. 그냥 사회생활 하나를, 뿌띠 사회생활 하나 배운다라고 생각하는 게 공익생활이야. 만약에 당신이 저 같은 평범한 관공서 공익인데 일이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짜증난다. 그러면 당신은 그 앞으로 사회생활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다 굉장히 착하고 좋으신 분들이라 막 사무실에서 싸우거나 뭐 서류를 이렇게밖에 못해 막 이런 일은 당연히 없었고, 그리고 좀 놀라운 게 이런 거 있었어. 공무원분들이 낮 시간에는 그냥 막 쇼핑할 거 쇼핑해. 그리고 혹시 젊은 어떤 여자 공무원들은 그 여기 어때로 모텔 보고 있어. 모텔 호텔 이런 거 보고 있어. 남친이랑 갈 건가. 그리고 6시 땡 하면 야근할 사람 하면서 야근할 사람 하면 손들어. 그럼 밥 먹으러 가자 하고 밥 먹고 와서 야근해. 그러면은 낮에는 쇼핑하면서 그냥 인터넷 하면서 놀고 밤엔 야근하고 야근 수당 받는다 그러더라고. 근데 좀 되게 의아했던 게 여름 되면 여자 공무원들은 그냥 조금 무릎 위로는 치마에 맨다리 맨발 슬리퍼 이러고 신고 돌아다녀. 근데 남자 공무원은 안 그래 아무도. 그러니까 뭐 사회 분위기가 왜 그럴까요? 왜 여자는 맨다리 맨발 노출해도 되는데 남자는 항상 바지? 왜 이런 게 있지? 왜잘 모르겠어. 좀 흉측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여자 발, 여자 다리는 이쁜데 남자 다리, 남자 발은 뭐안 이쁘니까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리고 그 공익 옷은 전본 적도 없어요. 구경도 못 했어. 공익 옷은. 공익 옷은 안 입고 이랬고 좀 그냥 제가 인상 깊었던 제 관공서 공익 시절에 사람들 얘기를 해볼게요. 직원. 30살인데 어머니셔. 근데 키가 막178 되고 엄청 마르고 완전 모델인 거야. 엄청나게 이쁘고 몸도 엄청 그 어머니라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너무 관리가 잘돼 있어. 그래서 내가 오고 가고 하면 금방 친해져. 그래서 막 내가 말했어. 비율 어떻게 하면 좋아져요? 그러니까 막 물어보니까 그분이 타고나는 것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고. 근데 그분은 내가 봤을 때 항상 스키니진이었어. 자기 몸 이쁜 거 알아서 그런지 항상 스키니진에 그 가슴 볼록 튀어나오는 옷 알죠? 그 여자들 그 가슴 볼록 튀어나오는 옷.
맨날 그런 거 입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자기도 이쁜 거 알아서 그런지 엄청 당당하고 엄청 도도해. 근데 공이 그제 동사무소에 여자 공무원들은 외모 순위가 인성 역순위였어. 아, 목소리가 벌써 쉬네. 26분 말하면 전 목이 쉬어요. 이쁜 순서대로 인성이 굉장히 안 좋아. 그래서 제가 공익으로 거기 있으면 그 엄청 이쁜 여자 공무원 둘은 맨날 싸워. 막 24, 25 공무원도 있거든요. 막 대학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된 거야. 막 24, 25 공무원들이 막30그 엄청 예쁜 모델 공무원들이랑 막 싸우고 뭐 여우 같은 년이 하면서 막 싸워 서로. 그러면 이제 그막 과장님, 부장님들이 제재하고 그러지. 그렇게 진짜 아, 내 인생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24살 공무원 우리 팀이었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제일 이쁜 거 알아서 그런지 나를 엄청나게 깔보고 무시했어. 그러니까 내가 인사해도 쳐다도 안 봤어, 내가 들어가면. 보통 인사하거든요? 뭐. 주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근데 그 누나 있어. 몇살 차이도 안 나. 누나도 아니었을 수도 있어, 사실. 그 누나 공무원한테 누구 주사님 안녕하세요 하면 쳐다도 안 봐. 진짜 고개도 안 돌리고 눈깔도 안 돌려. 이 누나 때문에 내가 그 정신과에 갔어요. 너무 우울하고 그 자괴감 들어서 그 누나 때문에 내가 정신과에 갔어. 나도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으면서 산 앤데 왜 여기서는 그 24살 지 이쁜 줄 알고 이쁘고 공무원이 잘난 여자 공무원은 날 무시하지? 이것 때문에 정신과에 갔어. 너무 그 누나 때문에 밤에 난 침대에서 막 울었어요. 막그 자괴감이 들어서 자는데 침대에서 막 울었어. 진짜 몇 시간을. 너무 서러워서. 나도 누군가 엄마 아빠의 아들이고 공무원은 아닐지언정 남한테 나쁘게 안 살았는데 왜저 잘난 년은 지 공무원이고 이쁘다고 막날 무시하고 그러지? 이게 너무 충격이라서 막 울고 정신과 갔어. 약 먹고. 근데 더 웃긴 건그 24살 젊은 공무원이 제가 공익 후반 때 왔단 말이에요. 그 공익 이쁜 24살 공무원이 왔다는 소문이 나서 그런지 막딴 기관에 있는 50살 애아빠가 그 누나한테 와서 막뭘 줘. 막 생일이라고 케이크 사오고 그래. 50살 남자 공무원들이 24살 여자 공무원 생일이라고 케이크 사줘. 그래서 어느 날은 그 누나 생일날 케이크 책상 위에 케이크 3개가 쌓여 있는 거야. 보니까 그 스물 막 50대 애아빠 공무원들이 그 24살 누나 공무원한테 꼬리치는 거야. 이 세상 이보다 역겨운 인간은 난본 적이 없어. 어떻게 애아빠가 여자 공무원한테 그것도 딴 공무원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다가 24살 공무원 왔다는 이유로 막 와서 케이크 주고 뭐 까까 사주고 그러는데 이건 범죄에 해당 안 되나? 이건 범죄 아닌가? 와, 근데 진짜 더 끔찍한 건막 50살 애아빠 공무원이 그 퇴근 시간 때그 24살 공무원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씩 뭐 끝나고 삼겹살 먹으러 갈래요? 사줄게. 제가 사줄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더 웃긴 건그 24살 여자 공무원이 좋아요 하고 가서 둘이 아빠 뻘 되는 애 있는 공무원이랑 둘이 술 먹는다는 거야. 소주 먹고. 그리고 다음날에 뭐술 많이 먹었다고 막 힘들다고 엎드려 있고 그러는데. 내가 이상해? 생각이 들 정도로. 막 50살 애아빠 공무원들이 몇 명이 와서 그 누나한테 꼬리치고 선물 주고 케이크 사주고 밥 사주고 그래. 와, 씨. 이런 일이 있구나. 근데 이런 일이 있는데 더 놀라운 건그 여자 공무원은 24살 누나죠. 그 누나는 그 애아빠 공무원들이랑 다 같이 1대1로 만난다는 거야.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선물만 줬겠지. 내가 오버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거잖아. 내가 있어. 근데 막 50살 그 애기 있는 엄마가 쪼꼬프씨 이따가 누나가 밥 사줄까요? 네 하고 따라가서 둘이 밥 먹는 거잖아. 아난 못해. 난안해 무엇보다. 애 있는데 어떻게 저랑 둘이 밥을 먹어요? 이렇게 말하던가. 아, 아니요. 저는 애 있는 어머니랑은 1대1 이렇게 사적으로 안 만나서 이렇게 잘 말하겠지만, 와, 어떻게 애 있는 아빠들이
24살 공무원한테 막 선물 사주면서 밥 먹자고 끝나고 오고 그러지? 이 일이 좀 커져서 그런진 몰라도 그 여자 공무원은 결국 딴 데로 발령 나갔어요. 2개월도 안 돼서 딴 데로 갔어. 그리고 그 50살 공무원들은 안 보이더라고? 그 무슨 제재를 받았나 봐. 와, 진짜 충격적이었어. 그리고 이 정도가 내가 겪었던 일이고요. 한번 공익 친구들한테 얘기해 볼게요. 정신공익, 진짜 정신공익은 외관으로 구분 안 돼요. 진짜 정신공익은 그냥 우리랑 똑같아. 근데 우리랑 똑같아. 가끔 밥 먹고 PC방 가고 그러면 똑같아. 근데 조금 뭔가 삔또상한 일 있잖아. 뭔가 자기 생각이 어긋나면 그럼 막 소리 질러.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막 갑자기 소리 질러. 그럼 정신공익. 그리고 이런 공익도 있었어요. 30살, 아니 30살이래. 28살이야. 28살이 이제 공익 왔어. 그 자기 여친이 레이싱 모델이래. 그리고 자기는 서울대 의학과 다니고 있대. 이미 정신공익인 거야. 다 19라고. 그냥 어디 평범한 변두리에 그 재수 삼수 사수해서 어디 대학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완전 정신공익, 저 제대로 정신공익인 거야. 일단 엄청 속였죠? 자기가 레이싱 모델이랑 사귀고 서울대라고 했죠? 근데 다 뻥이었고. 그분이랑 나랑 딴 친구랑 네 명이서 어디 딴데뭐 심부름 받으러 갈게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나한테 쪼꼬바야 우리 뭐 받으러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정신공익, 야 씨발 너 뭐라고 했냐 하면서, 야말다 했어 미친놈이야 하면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정신공익이니까. 그 나한테 쪼꼬빠야 우리 뭐 가질러 가? 이것만 물어봤는데 막 갑자기 혼자 소리 지르면서 욕하면서 혼자 막 발작이 나는 거야. 막와저 새끼 이 새끼 뭘 하는 거야 하면서 갑자기. 진짜 정신공익은 이래요. 그리고 퇴근할 때 갑자기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보통 퇴근할 땐 그냥 내 옆에 있는 주사님한테만, 아니 우리 팀 주사님한테만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28살은 맞는 것 같은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갑자기 막 뛰어나가. 진짜 정신공익은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한테 일안 시켰어. 그래서 내가 모든 일다 했어. 그 정신공익 팀 일까지 내가 다 했어. 뭐 싫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편으론 좀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엄청난 십덕후 공익이 있었어요. 27이었어. 27살인데 공익 처음 공익하러 왔는데 팝팀 에픽 그 캐릭 티셔츠 알죠? 그 때리고 툭툭 때리고 화났어? 화안 났어? 이 역에 나오는 캐릭터 있거든요. 이 캐릭터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 오덕 공익이구나. 착했어. 굉장히 착했는데 27살이란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착했어.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한테. 쪼꼬보 씨 혹시 막 손님 많아지면 공익 월급도 올라요? 이런 걸 물어보는데 27살이 20살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손님 많이 오면 공익 월급 오르니? 뭔 개소리예요? 당연히 관련 없죠. 근데 그분은 착해서 아무 일도 없었어. 착한, 근데 문제는 이거였죠. 착한 바보였던 거야. 게다가 공무원들 사이에선 이 착한 오덕 공익을 폭탄으로 여긴 거예요. 막 폭탄 돌리기를 해. 일을 너무 못하고 오히려 이 사람 때문에 일이 커지니까 야너저팀 가라 해서 저팀 가. 저 팀에선 또야 여기 할거 없으니까 짠팀가 해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끝내 어디 정착했는지는 전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 폭탄 돌리기를 했대요. 진짜 정상인 공익은 나랑 내 동생 하나랑 내 친구 하나였어. 보통 정상 공익은 그냥 뭐 어디 불편해서야. 뭐 나는 눈이 나빠서, 뭐내 친구 정상 친구는 허리가 안 좋아서, 딴 정상 공익 친구는 그냥 현역이었는데 허리 다쳐서 나왔어. 이런 거고. 진짜 정신 공익들 있잖아요. 아, 정신 공익은 아닐 수 있지만 진짜 조금 사회생활 못 문제 있는 공익들은 진짜 멍청해. 진짜 어리석다, 멍청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나와. 자꾸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입장에서도 지각하는 공익 계속 두면은 딴 공익들이 저거 보고 뭐라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경고를 준 거예요, 제재를. 근데
그 형이 나한테 오면서 와, 야, 씨 존나 어이없지 않냐? 야, 30분 늦었다고 나 경고 줬어. 아니, 그러면 그럼 난 뭐가 돼요? 나는 한 번도 인생에서 단한 번도 지각한 적 없는데 당신은 30분씩 맨날 지각하면 난 뭐가 돼?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30분 늦었다고 나한테 경고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능이 굉장히 불달라. 일부 이런 멍청한 공익은 진짜 생활을 못해요. 근무 중에 노래방 갔어요. 근무해야 되는데 공익이 한 2시간째 안 들어오는 거야. 당연히 복무연 경고받고 근무 연장됐지. 그럼 막 나한테 와서 야, 존나 어이없지 않나? 노래방 갔다고 나 복무 연장됐어? 이러는데 야, 진짜 부모님이 이거 보면 어떤 생각할까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다 부끄러웠어요. 인간이 부끄럽더라. 진짜 문제 있는 공익이 여러분은 아니길 바래요. 이 정도 사회생활, 이 정도 일에도 그 걸리적거림이 있으면 진짜 힘들 거야, 살기가. 이런 정신공익들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굉장히 인식이 좋았어요. 나는 근데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뭐해? 그냥 다른 사람들 돕고 그런 게 낫지 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보통 여초 기관이라 여자 공무원이 많아서 여자 공무원들이 막뭐짐 옮기고 있어. 그럼 내가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하면 뭐 이것저것 옮겨주고 그래. 그러면 난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공무원들이거든? 근데 그 공무원들이 내 이름을 알아. 초코포신 참 평가 평편도 좋고 여기서 제일 좋은 막 그런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다 해줘. 여자 공무원분들이 그럼 너무 감사해. 왜냐면 그들은 내가 공익으로 있었을 때의 관공서 공무원들은 감사하다고 말해줘, 나한테. 시킬 때도 해줄 수 있어요라고 양해를 구하고, 내가 하면 해줘서 고마워요라는 말을 꼭 해. 이게 사회야. 이게 사회여야 되는데, 대학교에선 그런 대우를 못 받으니까 내가 병이 났나 봐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공무원들끼리 그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뭐 사실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제일 재밌는 게 뭐야? 그 근처에 있는 사람 뒷담화? 뭐 그런 좋은 뒷담화가 제일 재밌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끼리 공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 얘기할 땐 보통 그거였대. 뭐 자랑은 아니지만 쪼꼬포가 뭐 되게 착하고 일 잘해주고 시켜주면 항상 착실하게 해준다. 그래서 되게 좋은 애다.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난 처음 보는 공무원들인데도 내 이름을 알아. 초코보시구나. 막 되게 얘기 들었어요 하면서 막 울컥해요. 그럴 때마다 이런 대우 받을 때 울컥해. 난 이런 대우만 받아도 울컥해요, 인간으로서. 그래서 그런 얘기 듣고 모범 공익상 받아서 휴가도 받아요. 4박 5일인가? 4박 5일, 5일치 휴가를 쓸수 있어. 예를 들어, 제가 공익이었을 때, 휴가를 1년에 15개씩, 총 30개의, 그러니까 30일치죠. 30일치의 휴가를 전 받아요. 저 때는. 근데 지금은 근무기간 단축돼서 잘 모르겠네? 근무기간 단축돼서 휴가도 좀 줄었다는데? 총 30일치의 휴가를 줘요. 그 휴가는, 뭐 반으로 나눴을 수도 있고 3분의 1로 나눴을 수도 있어. 기관 당신의 담당자만 허락해주면 뭐 1시간씩 쓸 수도 있고 그냥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을 통째로 뺄 수도 있어. 허락만 받는다면. 그리고 저는 가족이랑 해외여행을 자주 가서 1년에 한 번씩 그 해외여행 허가서를 또 받아요. 내 담당자한테. 교사님, 저뭐 언제 언제 부모님이랑 해외여행 가는데 이거 허가서 좀 써주실 수 있나요? 하면은 구청에다가 뭘 넣는데 구청에다가 공익 해외여행, 국외여행, 뭐 허가서 이런 걸 써줘. 안 써주면 막혀요, 공항에서. 그래서 공익으로 한 일주일 빼고 해외여행 엄마 아빠랑 갔다 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시죠? 그 평판이 좋아야 돼요. 평판 나쁘면 안 써줘요. 내그 정신공익 친구들은 평판이 하도 안 좋아서
이틀 연속 휴가는 꿈도 못 꿨대. 나는 일주일씩 휴가 갔다 오는데 걔네들은 평가가 안 좋으니까 공무원들이 평가를 안 해준대. 이틀, 3일 공익 휴가하는 걸안 받아준대. 그래서 전 공익 생활이 제일 즐거웠다고 말할 수 있어요. 대학교보다 행복했어. 대학교는 진짜 야생의 땅이었고. 그래서 전 공익 생활이 당신의 인간성을 볼수 있는 기회다? 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당신이 공익 생활에 문제가 많다. 그러면은 그게 당신 사회에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힘든 공익은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수처리장 공익 이런 거. 하수처리장 공익 얘기 들어보면은 뭐 일주일에 몇번그 진짜 오물통에 들어가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면 따뜻하대요. 아무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제 친구 중 등대 공익 있었어요. 등대 공익. 등대. 등대 공익. 그러니까 그 템플스테이 같대. 하루 종일 조용한 바닷소리, 갈매기 소리 들으면서 공익 등대 안에 있는데 바라보면서 스님 될것 같아, 스님. 등대 스님. 등머지기. 그리고 여고 공익이 있어서 여고 공익. 내 친구 중에 100kg에 굉장히 못생기고 뚱뚱한 여고 공익인데 발렌타인데이 때마다 한 네다섯 명 애들이 초콜릿이랑 편지 써준대. 100kg에 못생긴 애도 여고에서는 편지 써준대. 자기 초콜릿 처음 받아봤대. 그것도 여자한테 손편지는 또 처음 받았대. 발렌타인 때마다 한두번 오죠. 그러니까 공익기간 2년이니까. 한 네다섯 명한테 초콜릿이랑 손편지 받는데. 와,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말해요. 와, 초코파가 여고 공익 왔으면은 아주 좋을 뻔했네 하면서. 뭔가 공익 얘기할 게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리고 그 십덕 공익 얘기하다 말았구나. 그 십덕 공익은 그때 그 공익 사무실 컴퓨터로 병남 항로랑 소녀전선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약간 정신 문제 있는 공익이 또 있었는데 무슨 박스에 폐기물을 버리고 와라 시켰나 봐. 근데 그 관구 동사무소 로비에서 막 그거 박스 발로 차면서 아씨 말뭐 이런 거 시키냐고 하면서 막 발로 차면서 아막 그래. 그러니까 이게 자꾸 되는 거죠. 나만 정상 이런 게 자꾸 되니까 모든 공무원분들이 나한테 일을 시키지만 그만큼 보상을 해주고 가끔 밥도 사주고 그러는데 너무 감사했어. 근데 되게 신기한 게막 24, 25 여자 공무원들 있잖아요. 결혼해요. 25인데 결혼식 해요. 공무원 됐으니까 이제 평생 걱정 없잖아. 그래서 바로 결혼식 한대, 25살이. 신기하지 않아요? 전 국민이 공무원이 되면 평생 굶어 죽을 걱정을 안 하는 걸 알아.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은 1%도 안 돼. 인생이 그런 거죠. 모든 인간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가면 뭐 좋은 직장 갖고 좋은 학벌로 평생 행복하게 살수 있어. 근데 그거 가는 사람은 0.1%도 안 되잖아. 그런 거죠. 모두 저게 금인 걸 알아. 근데 저 금을 가지러 가기가 싫어. 그래서 공무원들 보면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저들은 저렇게 이쁘고 잘 나가고 공무원까지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왜난안 그랬을까? 하다못해 왜난 이쁘지라도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오묘하더라고. 제일 어린 남자 공무원이 29살이었어요. 29살. 나랑은 그냥 형, 그 공무원이 나한테 와서 그냥 형이라고 해 하면서 같이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그랬어. 아, 참. 만약에 당신이 20살, 21살에 공익일을 해. 그리고 우연히 막 24 여자 공무원들을 봐. 그러면 여러 가지로 괴로울 거예요. 그저 외모, 그리고 저 24인데 공무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스펙. 이런 걸 보면 좀 우울할 거야. 난왜 저러지 못하지? 하는 마음도 들고. 좀 그게 심하면 나처럼 정신과도 가겠지. 난왜 저러지 못하지?
난왜 이렇게 살았지? 이런 거에 대한. 그리고 그들이 은근히 날 무시해요. 그 죄송한 말 한마디만 할게요. 여자 공무원 24, 25, 26 공무원이 한 7명 정도 있었거든요. 이쁜 순서대로 나를 무시했어. 제일 이쁜 사람이 날 제일 무시하고, 두 번째로 이쁜 사람이 나를 두 번째로 무시하고, 제일 안 이쁜 분이 날 제일 챙겨줬어. 그러니까 제일 이쁜 여자 공무원이랑은 난 말해본 적도 없어요. 한 2개월? 3개월 옆자리에서 같이 있었는데 말도 해본 적 없어. 일도 나한테 안 시켜. 나한테 시켜도 될 일을 억지로 안 시켜서 지가 해요. 나랑 말안 하려고. 뭔 노래야? 이런 노래가 있네? 그래서 좀 한편으로 전좀 우울했던 게 그거예요. 왜 이들은 날 무시하지? 진짜 인간으로도 안 본다는 느낌을 들어요. 진짜 개새끼로 보나? 진짜 뭐 짐승새끼로 보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무시를 당했어. 애초에 말 한마디 안 했다니까. 눈도 본적 없어. 난그 여자가 홍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홍채, 흰자위, 검은자위가 있는지도 몰라.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다가 뭐딴 데로 팔려가긴 했지만. 그리고 죄송하게도 제일 안 이쁜 분께서 제일 날 많이 챙겨줬어. 막 업무 중에 나 데리고 카페도 가서 커피 사주고 막 그러는데 감사하더라고. 그리고 이런 그좀 까지고 이쁜 여자 공무원들 있잖아요. 업무 시간에 컴퓨터로 그거 보고 있어. 여기 어때? 보면서 모텔 근처 모텔 보고 있어. 아, 그 이런 일이 있었다.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날 무시했던 공무원은 아니겠지만, 내 책상에 여성 청결제 놓고 간 미친년이 있었어. 와, 진짜 어이없더라. 그러니까 내가 밥 먹고 왔는데, 내 자리에 여성 청결제가 키보드 앞에 놓은 거야, 누가. 그것도 그거 모텔에서 준 여성 청결제 있죠. 그거를 내 책상 앞에 놓고 간 거예요. 아, 놓고 간게 아니야. 의도적으로 놓은 거야. 누군진 모릅니다. 만약에 그게 진심의 장난이었다면 결국 와서 말했겠지. 자기라고 말했겠지. 근데 아닌 거 보니까 내 옆자리에 그날 무시하는 분이었을까? 아니 왜 그런 거지? 왜내 자리에 여성 청결제를 놓고 간게 나왔을까? 이게 제일 궁금해. 내 유일한 미스테리, 초코포 인생 미스테리 중 하나. 누가 내 자리에 여성 청결제를 놓고 갔을까? 아, 개웃기더라, 이건. 무슨 사인일까요? 내가 그 여성 청결제를 좀잘 봤어야 됐나? 여성 청결제를 그 스캔해서 마우스 드래그하면 무슨 사인이 나왔을까? 초코보야 몇 시에 와? 아니면 레몬즙을 좀 뿌리면, 아니면 라이터를 좀 지지면 사인이 나왔을까? 초코보 어디서 봤나, 이거? 네, 아니더라고. 그냥 웃기게 해서 버렸어요. 아, 그리고 제 팀원 중그 누나 말고 딴 분이 저한테 콘돔 줬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나눠주는 에이즈 예방 콘돔인데 남았다 해서 콘돔 100개를 나한테 줬어. 어뭐 감사히 썼을까요? 감사히 받았죠. 그리고 이 정도가 내 공익 생활의 전부였을까? 뭐더 재밌는 일이 있었나? 아, 맞다. 공익생활하면 4박 5일간 강제로 충북 보은에 공익교육시설에 가게 돼요. 그 충북 보은 교훈시설을 가면 4박 5일 동안 거기 있는 숙소에서 자야 돼. 4인실에서. 거기서 자면서 훈련소에서 가서 만난 친구들도 몇명 만나고. 근데 그 교육이 진짜 국가 낭비 중 갑이야. 그 교육은 대체로 대학교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아침 뭐 8시부터 11시까지 강의, 11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1시부터 뭐 5시까지 강의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강의 내용도 이런 거야. 뭐 어른한테는 화내지 말고 그 시각장애인을 강제로 잡아당기지 말고
휠체어를 발로 차지 말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소리 지르지 말고, 뭐 민원을 패지 말고, 이런 거 가르쳐요, 4박 5일 동안. 미쳤냐고. 이런 거 가르친다니까? 민원을 패지 마, 이걸 가르쳐. 그리고 성추행하지 말라고. 그, 여자 직원들 성추행하고 그러지 마, 이런 거 가르쳐. 사실 이건 그냥 휴양이에요, 휴양. 거기 밥이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이랑 맨날 모여서, 그, 숙소에 모여서 밥 사먹고 그러는 재미로만 살았어. 이게 내 공익생활의 전부인가? 이 정도가 전부네요, 일단은. 진짜 행복하고, 그, 웬만해서, 그러니까 나같이 그냥 평범한 기관이었다면,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일했다면, 다들 당신을 친절하게 대해줄 거예요. 당신을 되게, 인간으로서 올바르게 봐주고, 존중해주고, 그럴 거야.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을 정도로의 친절을 받게 될 거예요. 뭐, 아닌 사람도 있대요. 지하철 공익 친구들은, 막 나이든 막 50대 60대 틀딱 아재래. 막일 시키고 막뭐 사와라 시키고, 야이 새끼는 넌뭐 일을 그렇게 해이 새끼야 하면서 막 욕하고 그런대. 알바한테. 아 알바랜다 공익한테. 그러면 뭐잘 신고하고, 그런 사람을 다 신고하고 처벌받게 하세요. 사람 대우 안 해주는 사람에겐 사람 대우를 하지 마세요. 바로 신고하고 더 좋은 데 찾아가고 그러세요. 제 친구들도 그랬어요. 지하철 공익 있는데, 몇명 있는데, 그 자기 담당자가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데, 그래서 바로 신고하고 딴데 가고 그랬대. 공익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거였어요. 왜, 딴 대부분의 남자분들, 그러니까 한 90%죠? 90%의 남자분들은 그, 현역으로 가서 2년 아니지, 당시 1년 10개월인가 그랬거든요. 1년 10개월 동안 막땀 흘리면서 집도 휴가로 가끔 가고 막 진짜 힘들고 불편하게 사는데, 난 공익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편하게 대우받아서 살면 살아도 될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의 대우를 받아요. 한편으론 되게 미안했어요. 나는 그냥 눈 나쁘다는 진단 하나로 한국 남자의 90%가 해야 할 국방의 의무, 막 생활관에서 살면서 총, 막 아침마다 구보, 훈련 이런 거 하는데 나는 어떻게 그걸 안 하지 하는 게 되게 마음에 걸리더라고. 그래서 공익 생활을 또 하라면 난할수 있어. 그 대신에 최저시급 주면. 제가 막 공익했을 땐 시급 아니지, 월 18만 원 정도 받았어요. 월 18. 막 공익했을 때한 1년 동안 월 18. 그러다가 후반 가면서 올랐어요. 30 됐다가 50 됐다가 마지막 날엔 50만 원 받고 나왔어. 그 정도로 공익 생활을 했어요. 물론 엄청 힘든 공익도 있죠. 진짜 그 공익계 해병대라고 불리는 뭐 시설들, 뭐 산림 관리 이런 거. 그리고 불법 폐기물, 뭐 불법 플랜카드 단속 이런 거에도 공익이 있대. 그럼 막 공무원들 따라다니면서 직접 그 한여름 막 40도 되는 여름에 산 올라가서 플래카드 떼고 막 어디 나무 뭐 심고 막 그런 거 간대. 그거 엄청 힘들잖아. 난참 운이 좋았어. 내 인생의 운을 여기에 다 썼어요. 내 인생의 모든 연애운, 뭐 사람운, 사랑운, 행운, 공익에 다 썼어. 이런 게 공익입니다.